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대방연립고시학원에서 환경위생 가르치고 있는 이승훈입니다. 오늘 첫 시간이고 그 위생사 수업 들어가기 전에 환경위생 과목 들어가기 전에 우선 과목에 대한 그 개요하고 시험에 대한 내용하고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정도 한 10분 정도 하고서는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위생사는 국시원에서 주관하는 국가 면허증이고요. 그리고 그 중에 환경위생학은 필기 과목, 실기 과목 둘 다 들어있는 그 주된 과목이고, 보통 필기 그 210문제 중에서 다섯 과목 중에서 60문제 비중이 가장 큰 과목 중에 하나고, 실기도 보통 50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그 중에서 한 20문제 가까이, 보통 한 18문제 정도 나오는 비중이 제일 큰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. 물론 이제 공중보건학도 있고 법규도 있지만 위생사가 하는 업무가 이게 환경위생 쪽이 포함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쪽에 필기문제, 실기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. 해서 그 구체적이고 아주 그 지엽적인 내용들까지도 개념 설명을 좀 꼼꼼하게 하면서 넘어가려고 하는데, 위생사 준비를 하시는 여러분들의 그 전공 자체가 이 환경위생 쪽이 조금 낯선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평상시에 학교에서 들어보지 못했던 용어나 단어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. 그래서 처음 보는 단어도 나오고 처음 보는 그림들도 나오는데, 실기 부분에 있어서는 또 그림 문제 같은 것들을 우리가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뭐 빔도 사용해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. 그림 설명을 좀 꼼꼼히 해가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이제 환경 부분은 그 교재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물이 들어가 있고요. 수질, 대기, 토양, 이 세 가지가 이제 환경의 주축인데, 수질, 대기, 토양, 그 다음에 그 환경 오염에 대한 문제들 하고, 그 다음에 산업 보건 쪽에 또 들어갑니다. 이 산업 현장에서 우리가 처할 수 있는 유해 환경이라든지 유해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환경 범주에 집어넣어가지고 환경위생이나 환경 보건에 들어가는데, 그거 하고,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많이 배우셨을 것 같은 소독 부분들, 그 다음에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뭐 터미널이라든지 극장, 뭐 학원, 뭐 박물관, 뭐 하다못해 법령에는 인터넷 게임장이라고 되어 있는데, 그 PC방이라든지 뭐 요런 데에서의 위생, 수영장, 목욕장, 목욕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. 그러니까 요런 데에서의 수질이라든지 환경위생 부분들도 외워야 할 부분들이 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고요. 그리고 이제 첫 시간이니까 그 위생사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 것이, 이 위생사 시험이 굉장히 그 어렵지 않은 시험이어서 과거에는 저도 한 20여 년 전 한 그 이전에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하고 했었었는데, 작년, 그러니까 가장 최근 시험을 제가 한번 치루어 보니까 문제가 좀 많이 어려워진 면도 없잖아 있고, 근데 그래도 굉장히 깊게 들어가는 그런 그 면허증이 아니어서, 그런 자격증이 아니어서 그 넓고 얕게 공부를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합격률을 찾아보니까, 여러분들도 국시원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합격률이 굉장히 떨어지더라고요. 그러니까 간호사라든지 뭐 치위생사라든지 임상병리사, 뭐 영양사 이런 기타 다른 국시원에서 그 주관하는 면허증에 비해서 많이 합격 비율이 떨어져서, 재작년, 그러니까 3년 전에 36%인가 36.7%로 아주 최하